자, 봅니다. 2차 방식 판별식 됐어요. 자, 판별식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판별식은 뭐냐면 해를 판별하는 겁니다. 얘가 실근인지, 실근이면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또는 허근인지. 허근은 서로 다른 것밖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형태를 판별한다. 근데 그 판별은 어떻게 하냐? 기본 근의 공식 안에서 요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양수가 되면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개다. 그래서 판별식 요 안에 있는 걸 보고 D라 부르거든요. 요 D가 0보다 크면 해가 두 개다. 그것도 실근으로. 자, D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플러스 0이나 빼기 0이나 똑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로 바뀌어버려요. d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근으로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이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뭘로 돼버린다? 허수라 부르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또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냥 얘가 실근을 갖는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둘 다 실근이거든요. 얘가 허근이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중근, 맞지? 그래서 만약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두 개 한꺼번에 적어줘야 돼요, 정리할 때. 우리가 앞에서 2차식에 대한 내용을 웬만큼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간단하게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중3 때 쌤이 얘기했었어요. 완전제곱식이 나왔다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고, 맞죠?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말이고, 이걸 2차 함수꼴로 만들면 X 추가고 접한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다. 아, 얘는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 D는 0이다. 이까지도 나와줘야 돼요. 됩니까? 자, 근의 판별 파트의 문제인데요. 뭐 단순 계산이니까 봅시다. 자, 이거 빼봐. 자, X에 대한 2차 방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지도록 범위 또는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왔다는 말은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중근이 나온다는 말은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했으니까 D부터 보는데, 우리 4분의 D 압니까? 방근의 공식. 방근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러죠. 맞죠? 거기도 마찬가지 루트 안에 있는 놈은요, B' 제곱 마이너스 AC고,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D값과 자, 4분의 D라고 부릅니다.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AC는 판별식 쓸 때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요. 단, 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짝수, 그러니까 B의 값이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 짝수라면 원래 있던 해의 형태에서 방근의 공식하고 하면 두 배 차이 나거든요. 쌤, 뭐 그 설명 안 합니다, 지금. 중3 거니까. 근데 루트 안에서는 네 배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 4로 나눈 값이 이거고요. 얘하고 얘도 네 배 차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B가 2B'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 4B'제곱이죠. 맞지? 그래서 4로 나눈 꼴이 된다. 지금 문제에서는 앞에가 2가 있기 때문에요, 요게 뭐가 돼요? B'로 보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뭐 원래는 부호까지 봐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데는 전부 다 뭔다? 판별식에서는 제곱하기 때문에 앞에 부호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D로 정리합니다. 4분의 D는 앞에 있는 2 빼고 B' 제곱으로 갑니다. 그러면 3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자, A가 여기서는 1이고요. C가 M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건 1번을 풀고 있는 게 아니고 판별식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계속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빼기 M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6M 플러스 9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1번 끝났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판별식 구해놓고 정리하는 거야. 1번 판별식
4분의 D라 할게요, 쌤은. 판별식 D로 적어야 됩니다. 얘는 6m 플러스 9이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1번 답이야. 그럼 2번은요? 판별식 4분의 D는 6m 플러스 9이고 얘가 0 돼야 됩니다. 3번은 판별식이 6m 플러스 9이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거죠, 지금? 요거 갖다 풀면 되죠.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죠. 9 넘어가면 6m은 뭐보다? 마이너스 9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1번 답이고, 그럼 2번은요, 해봤자 m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요. 3번은요, 얘랑 얘랑 부등호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도 풀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6번의 문제의 답은 이렇게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구해놓고 쓰면 된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 다음 7번 문제 봅니다.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해라.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7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7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얘는요, 일단 보세요. K값에 관계없이, 자, 항상 중근을 가진다. 맞죠? 지금 조건이 두 개 나와야 돼요. 자, K값에 관계없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내가 항등식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했어요? 항등식 나오면요, 이거죠. K가 제곱 있는 거는 제곱끼리, K가 1차인 거는 1차끼리, K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는 0으로 만들어주라 했었죠. 3차 있으면 3차도 묶어줘야 되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가 0이어야 얘가 K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0 나오는 꼴이에요. 맞나요? 자, 항등식은 이거 이런 방법으로 풀었죠.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진다라고 나오면 판별식 D가 0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써야 될 조건은 두 가지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애들이 얘기한다. 쌤, 얘를 먼저 써요. 얘를 먼저 써요. 대부분 얘를 먼저 쓰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초반에 헤맵니다. 자, 결론 문제 얘기하면 판별식부터 씁니다. 알겠죠? 왜 판별식부터 쓰냐면 판별식을 쓰면 문자 하나가 소거돼요. 판별식, X에 대한 식에서 판별식을 써버리면 X는 나오지 않죠. 맞죠? 그래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항등식 쓰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중요하게 봐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첫 번째는요, 판별식,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걸 쓰고요. 두 번째, K에 대한 항등식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금방 풀려요. 됐나? 보셔야 돼요. 자, 풀어볼게요. 풀이합니다. 일단 얘가 중근을 가진대. 이거 2차식인데 중근 가진대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 돼야 되죠. 근데 얘도 봐봐, 지금 2로 줬죠. 2로 나왔으면 써먹어야 됩니다. 4분의 D 됐죠? 판별식 4분의 D는, 판별식 4분의 D는 뭐 나와요? K-A 전체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통으로 C예요, 지금. 맞죠? 마이너스 1 생략하고 C는요,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되죠. 됐니? 자, 이거 날라가고, 자, 이것도 날라가네요. 뭐 다 날라가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다음에 나온 식, 자, 결론 먼저 깔끔하게 적어놓고 갑시다.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왔죠, 지금. 맞지? 이 다음에 뭐 쓰는 거야? 항등식 쓰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문제가 간단하게 나와버렸어요. 왜? 얘가 K 있는 놈, 얘는 K 없는 놈으로 그냥 바로 나오죠. 맞지? 그러면 금방 얘기했었던 것처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했는데,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면 되고 0 되면 되죠. 이거 K로 있는 거, 이거 K 없는 거,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 되면 된다고요. 따라서 얘를 만족하려면 A는 0 돼야 되고요, B는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실수 AB의 값은 0하고 1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초반에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라고 나와버리면 기본적으로 판별식 쓰고 그 다음에 항등식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문제풀이에서는 항등식이 먼저 언급되거든요.
맞죠? 하지만 내가 정리할 때는 문제에서 나온 건 항등식 먼저 언급됐지만 내가 정리할 때는 항등식보다 중근, 그러니까 판별식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자, 어떠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쌤이 뭐 증명 통해서 보여줘도 되는데요. 그냥 요것도 외우세요, 문제형.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요것도 문제 외웁시다. 어떠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아, 잠깐만, 쌤 이거 쉬운 문제네. 쌤 딴 거하고 헷갈렸다. 별표 안 쳐도 되겠다. 자, 별 내용 아닙니다. 지금 뭐 됐어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됐다 했죠. 쌤이 별표 치락하는 문제 다른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거는 쌤이 문제 갖고 봐줄게요. 별표 치락하는 문제는 그 연습 문제 보면 107번 있어요. 107번. 뒤쪽에 연습 문제 107번 있죠. 그 문제거든요. 쌤이 요 문제인지 알고 별표 칠하였는데 요거는 간단한 거고 107번이 조금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유제 8번 볼게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대요. 완전제곱식이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죠. 완전제곱식 나오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 얘는 뭐사? 중근을 가진다. 방정식으로 본다면, 함수로 본다면 접한다. x축과 맞나? 그리고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이거 지금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한 건 뭐야? 판별식 써버립니다. 자, 판별식 쓸게요. 얘는 2의 배수가 아니죠? 앞이 2가 없잖아, 맞지? 묶어낼 수도 없고. 따라서 뭘로 갑니다? D로 그대로 갑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이게 C죠? C 이게 돼야 되고 이거 0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정리할게요. 얘 풀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요거 풀면 마이너스 4K 제곱 요거 풀면 플러스 4K 얘 풀면 마이너스 8은 0 돼야 된다. 그러면 K 제곱 없어지고요. 4K 4K 더하면 8K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7인데 이항하면 7 되겠죠. 따라서 K값은 얼마 됩니다? 8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 얘는 그냥 중근 하나만 쓴 거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되겠어요?